소녀. 배고파, 배고파. 가래가 좋아. 현재 시간 오전 11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스캐닝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식당을 찾지 못한 채 의기소침한 상태야. 하는 수 없이 지난번 나름 맛있는 식사를 했지만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은 식당에 걸음을 멈춘 미노스. 역시나 대화가 안 통해서 뭘 먹을 거냐 묻는 대신 본인이 처묵하는 음식을 보이는데, 그 와중에 나의 인기척에 고개를 드는 패왕별이의 여인네를 연상시키는 한 소녀. 녀석의 의도가 음식 메뉴를 보여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메뉴를 보여주려는 건지 순간 헷갈렸지. 밤 시간에는 인근 노가다 잡부랑 오토바이 기사로 넘쳐나는 식당이지만 점심시간엔 파리만 날리는 이곳. 고기 써는 모습에 와우하며 감탄사를 날리자 흐뭇하게 웃는 사내. 너 말고 제 말이야. 무더운 날씨와 매연의 콜라보가 탄생시킨 탱실탱실 먹음직스러운 자태의 돼지고기. 어, 밥 너무 많은데? 밥 너무 많아. Too much. No, no. Too much.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미노스. 원래 소식을 하기에 그녀가 퍼담은 밤량에 아연실색한 거야.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국물 없나? 국물? 숲? 번듯하게 건물 내 식당이 있지만 주방만큼은 리어카에 차려놓고 조리를 하는 아지매.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게 방콕 로컬 식당들의 특징이지. Do you have some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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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이 침 튀겨가며 한 소리 할 만한 클래스이지만 그들만의 오랜 생활 방식이니 존중해줘야지. 귀여운데? 로컬 식당에는 에어컨이 없기에 비록 반찬 삼아 매연을 먹더라도 도로가에 앉는 게 시원할 거야. 이들의 관계가 엄마와 아들딸인지 궁금하던 찰나,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정체를 드러내는 그녀. 길거리 노점 수준인 줄 알았다가 의외로 큰 식당의 규모에 놀랐을 뿐이야. 오빠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그윽한 눈빛으로 내 몸을 한번 스캐닝하더니 냉장고 쪽으로 향했지. 이미 음식을 시켰지만 메뉴판을 살펴보니 로컬 사람들만 상대하는 식당답게 태국어로만 적혀있었어. 발개진 얼굴로 수줍게 물을 건네는 그녀의 요동치는 심장박동 소리. 참고로 우리나라 식당은 물이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태국은 이렇게 따로 시켜서 마셔야 하지. 평소라면 테이블에 널브러져 낮잠을 잘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그녀.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가동시키는 신일 선풍기. 큰맘 먹고 강풍으로 트는 그녀의 오빠.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식당에 앉아 매연을 뿜으며 질주하는 차량들과 나를 보며 소곤대는 식당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완전 뼈다귀 해장국 같은데. 갈비탕이네, 갈비탕. 드디어 배달된 돼지 등뼈가 들어있는 멀건 국물. 미원의 향이 강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나의 등장에 경황이 없었는지 숟가락과 포크조차 안 갖다주는 그녀의 오빠. 젓가락이 어딨어? 나쁘지 않은데?
돼지 등뼈가 실한 게 나쁘지 않더라고. 벌써 음식이 나왔기에 마음이 급해진 그녀의 오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사발째 들이키며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봄바람에 휘날리듯 사뿐사뿐 걸으며 요염한 자태로 음식을 서빙하는 여동생. 깜찍하구만 아주.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닌데 이거. 그나저나 그렇게 경악하며 밥을 덜어냈지만 조선시대 밥량에 버금가는 사이즈를 자랑하는 태국식 볶음밥. 두 모녀가 나누는 끈적한 대화와는 상관없이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처묵처묵하는 미노스. 일산 쪽 음식인가? 부모님 시대에 당연했던 좋은 문화를 따르는 것은 현대 문물에 길들여진 그녀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할 거야. 따라서 맨날 현지 남성들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그녀. 하지만 오빠와 엄마가 점찍은 내가 싫지는 않은지 수줍은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밥 먹는 걸 몰래 훔쳐보곤 했지. 풋풋하구만. 항상 말하지만 나 또한 밥상 예절을 중요시하며 카메라가 턱 밑에 위치하여 다소 쩝쩝거려도 양해 바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기둥 서방 왔다. 아로이. 아로이. 알로이. 거의 다 먹었네. 아, 편집하다 보니 재미 더럽게 없네. 식사를 마칠 무렵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아버지와 대면한 떡 줄 생각은 전혀 안 든 미노스. 그리고 숨죽이고 둘이 대화에 귀 기울이는 철부지 딸내미.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다시 방콕을 방문해서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 아, 재미 더럽게 없네. 끝!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씨, 맛있게 없네.
먹지. 한번 보자.